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국토부 장관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만들까라는 바탕을 머리에 두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토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요. 일단은 국토기본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여기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지역 안에 녹지가 있다는 거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 계획, 생산, 보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관리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법령센터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시면은 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있는데 여기 말하는 녹지지역이거든요. 여기 녹지지역에 보면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농원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관리지역은 여기 이제 보전 생산 계획 관리가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거는 도시지역 이외에 있는 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옆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녹지지역이 군대로 따지면 계급이 한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도가 그 카카오맵인데요. 카카오맵에서도 이렇게 그 지적편집도를 이용해서 지역지구를 볼수 있는데요. 상업지역은 빨간 색깔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업지역은 이런 색깔, 뭐 주거지역 이렇게 다 있는데요. 범례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서울의 강남이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그 유행을 선도하고, 그리고 토지값, 아파트값을 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 강남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도권 외곽으로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뭐 이종일반 뭐 이런 그거 요런 것들이에요. 3종일반. 자, 여기 자연녹지가 보이시죠? 1종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자, 다 도시지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가 경계인데요. 자연녹지지역이랑 계획관리랑 섞여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싸고 있는 게 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남보다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이죠.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그런 확률이 높은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랑 자연녹지지역이랑 아주 구분이 좀 되셨나요? 자, 어떠셨나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종도는 보시다시피 다 자연녹지지역이죠. 그래서 토지값이 비싸니까 알고 방문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